어휴. 자, 여러분들 드디어 엄청 큰 거 왔습니다. 포켓몬고 카드 출시 기념으로 포켓몬고에 뮤츠가 떴습니다. 짠! 짠! 저의 첫 포켓몬 극장판이었던 1세대 극장판 뮤츠의 역습. 피카츄의 싸다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설의 포켓몬이 레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와, 이제는 완전 그냥 푹푹 찌는 생여름이라서 완전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그냥 생각 없이 나왔다가 싹 다 탔거든요. 어쨌든 요번 또 이벤트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근본 넘치는 1세대 포켓몬들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1세대는 못 참아 진짜. 오, 야생의 잉어킹이 나타났네요. 자, 지금 뮤츠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기라스랑 뭐 메가 팬텀, 메가 갸러더스 이런 애들이 좀 잘 통한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시작했다 보니까 이런 포켓몬들이 없잖아요. 나중에 갸러더스 레이드 나올 때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1세대들 싹 다 1호치로 나와가지고, 아, 오늘 스타팅이랑 이런 애들 다 1호치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 목표는 뮤츠입니다. 근데 대기열이 보면 지금 미쳤어요. 대기가 17,000명이야 이게 아침에는 6만 명까지 갔었어요. 제가 아침에는 레이드를 못해서 지금 그나마 사람 빠졌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 아하! 나왔다. 그렇지. 어이구, 우리 커요미 이상해 씨 와서요. 짠! 딱깍! 나이스! 주변에 약간 포켓몬 잘 나올 법한 공원에 왔어요. 구암 약초원. 여러분들 그 유명하신 허준 아시나요? 여기가 구암공원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주 오던 공원입니다, 여기. 학교에서 맨날 그 백일장이라던가 체험학습 할 때 자주 왔었거든요. 오늘 전 여기서 뭐라도 하나 뜰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허준 선생님 동상인데 명의로 불리셨던 분이잖아요. 허준 선생님, 어떻게 뭐 1호치 한 방에 딱딱딱 나오는 그런 뭐 약침 같은 거 없을까요?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아, 이 솔로 요것도 요번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얘는 약간 근데 좀 약간 기괴하게 생겼다. 어째 너 뭐니? 근데 뭔데 CP가 2100이나 돼? 좋은 거야? 따단. 아, 잡혀. 맞다. 공격은 만땅인데 방어나 이런 게 너무 낮네. 아쉽다. 와, 여기는 분위기 지리는데? 저기 피존들 뭐야? 얘들아, 근처에 뮤츠 못 봤니? 가지 말고 뮤츠 한 마리만 줘. 아니, 여기 제가 근처 포켓몬들 멸종시켰나봐요. 왜 안 나오냐 포켓몬들이? 아니, 이거 야생에서 이렇게 등장한다고 해가지고 기대감 잔뜩 갖고 왔더만 이거 어림도 없네요. 자, 드디어 뮤츠 레이드 잡혔습니다. 제가 이 뮤츠 레이드를 위해서 잡아온 녀석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마기라스. 뮤츠 레이드 할 때 좀 악타입이 잘 통한다고 해요. 한 6마리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개체값 좀 높은 게 얘가 96펀가? 98펀가 그랬어. 이 녀석 드디어 만났다. 아, 오우야, 여러분 7명이나 찾는데요? 이건 그러면 잡을 수는 있겠는데? 자, 갑니다 뮤츠 레이드. 마기라스 이거, 얘는 악타입이라서 데미지 좀 잘 들어가요. 보셨죠? 좀 아픈데? 역시 근본 전설답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11명이서 패다 보니까 잡는 것 자체는 금방 잡을 것 같아요. 뮤츠 너 잡는다고 지금 30분 기다렸다. 이로치 그란돈 맛 좀 봐라. 그린란돈이다 이게. 자, 물어 뜨다. 그렇지, 효과가 매우 굉장했어요. 피해. 아, 여러 명에서 패니까 금방 깨긴 합니다. 일단 레이드 자체는 문제없이 깰 수 있을 것 같고. 찹. 오케이. 드디어 제대로 얼굴 볼 수 있겠네요. 힘들었다. 과연 이로치 뜨냐? 이로치. 첫 레이드로 이로치 뜨면 초 대박.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죠? 근데 잠깐만. 2351. 설마 100뮤츠? 에이, 설마. 거짓말하지 마. 잠깐,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이오가랑 그란도는 2351이 이거 100개체였거든요? 그럼 얘도 같은 전설의 포켓몬이니까 2351. 설마 100짜리 뮤츠는 SSS? 얘 진짜 목숨 걸고 잡아야 된다. 자, 이제 제가 또 기술을 배워왔거든요? 이게 원고정이라고 하더만, 이게 그나마 좀 엑셀런트 띄우기 쉬운 방법이래요.
딱 하고 여기서 굴려주면은 그레이트 뜨죠. 요 방법으로 그나마 좀 엑셀 띄우기 쉬운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도대체 뭔가? 야 뭐야 너? 너 왜 한 방에 잡혀? 유치야, 너의 정체를 밝혀라. 유치는 100 나오려면 훨씬 높나 보네요, 이게. 이 정도면 한 90% 되겠는데? 애매하다. 애매해.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렇게 된 이상 스타팅 포켓몬들 싹 다 잡아봐야겠어요. 좋아, 거북왕. 갓 잡은 뮤츠와 함께 사냥 갑니다. 움직이는 메가 거북왕은 저 처음 보는데요? 오케이, 그란던 기술이 또 솔라빔이니까 시원하게 한번 매겨줍시다. 솔라빔. 효과 아파요. 아 맞아, 그리고 지금 23일 전까지 잡히는 뮤츠 개체가 기술이 섀도볼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23일 이후에는 사이코키네시스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잡아야 합니다 뮤츠. 하여튼 100개째 뜰 때까지 계속 잡아야 돼. 보니까 아 엄청난 노가다가 예상됩니다. 아, 확실히 물 타입이라 그 약점이 풀이라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시 전기 이런 거 들고 있네요. 아, 난 전기 포켓몬도 없어서 그란돈으로 버틴다. 한 방 더 솔라빔 큰 거 간다. 솔라빔. 오케이. 하, 거북왕 토벌 성공. 1354 대체값이 낮은지 높은 건지 모르겠네. 오, 뭐냐? 왜 이거 다 한 방에 잡혀 계속? 근본 거북왕 얻었습니다. 개체가 빵에서 우리 허준 선생님의 기운 잔뜩 받아가지고 리자몽 레이드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똥손도 치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가 리자몽 X. 아, 뒤에 시선이 좀 약간 따가운데요. 긴장하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 텅 비드가 의외로 선전합니다. 와, 메가 리자몽 포스버. 아, 제가 그리고 코뿌리도 겁나게 잡아놨어요. 그냥 압도적 1티어라고 하더라고요. 진화에도 얻어가지고 저 코뿌리 거대 코뿌리로 진화시키겠습니다. 마구마구 쳐. 마구마구 쳐. 아, 코뿌리가 의외로 진짜 좀 세다. 이거 거대 코뿌리 진화시키면 레이드 그냥 순삭 가능하겠는데요? 오케이. 아, 우리 거북왕이 얼굴 좀 보려고 했는데 거북왕. 아, 레이드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의외로 싱겁게 잡혔어요. 하지만 본 게임은 이거지. 리자몽 잡아보자. 허준 선생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좋은 놈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개체값이 1990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맞춰두고 공격하자마자 싹. 잡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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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라. 안 잡히네요. 호잇. 똑. 오늘 다 거의 뭐 한 방에 잡혀가지고 리자몽도 잡히긴 할 것 같아요. 오늘 포획 운이 좀 좋기는 하거든요. 아까 1900이었던 것 같은데 왜 더 낮아지느냐? 아까 그걸 잡았어야 되나 봐. 와, 리자몽 왜 이렇게 안 잡혀요 여러분? 어? 말하자마자 딸카! 끝! 아, 지금 잡아야 될 게 산더미인데 너는 뭐니? 오! 이 정도면 80% 후반대 되겠는데? 마지막 이상의 꽃 요 녀석까지 잡고 갑시다. 아니 이거 제가 지금 실수로 메가리자몽 진화됐거든요? 성능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오오! 에스퍼 타입인가요 이거 기술? 슬록이 오히려 이거 의외로 되게 잘 싸운다. 차라라락 차라라락 차라라락. 자, 리자몽 Y! 야, 너 근데 등장하자마자 이거 피가 왜 이래? 효과가 별론데요? 아, 이거 리자몽도 좀 많이 잡아놔야겠어요. 폭풍 성장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러졌다. 메가리 이상의 스쿼드에서 변신 풀리니까 갑자기 코요미가 돼버렸네. 자, 개체값 1500. 아,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개체값은? 싹. 어우, 멀다 멀어. 엄청 먼데요? 한 방에? 아니 꽃아, 그냥 곱게 좀 잡히렴. 나한테 오면은 거북왕 물대포로다가 너 그 꽃 아주 시원하게 적셔줄 테니까. 하잇! 따! 어! 위험했어 방금. 꽃아, 너 자꾸 이렇게 안 잡히고 그러면은 나 주력 풀타입 나시로 잡는다. 잡혀! 아하하! 싹! 따! 진짜
몇 개 놓친 거야? 화이! 제발 잡혀줘. 마지막에 이거 개수 적을수록 확률 올라가잖아. 그렇지? 대체값 보여줘. 오늘 잡은 것도 왜 이렇게 다 애매하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결산해보면 이상의 꽃, 메가 리자몽 Y랑 아 뮤츠와 약간 스타팅 위주로 좀 잡았습니다. 근데 얘네들 이렇지 언제 다 잡지?